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내 기능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전북에서 16년 만에 열립니다. 코로나19 우려 속에 참가 인원을 줄이고 경기장을 분산하는 등 철저한 방역이 중요해졌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기능인들이 실력을 겨룰 경기장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55번째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오는 14일부터 열흘간 전북에서 열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나 연기 요구가 잇따랐지만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경기를 축소해 치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이 행사가 직업계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취업,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경기라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기술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수능시험 격이거든요. 3년간 이걸 준비해가지고 나오는 애들인데 이걸 경기를 못 치르게 된다면 얘네들의 장래도 큰 문제가 있다. 개회식 등 공식 행사는 온라인 중계로 대체하고 경기장은 4개 시군 7곳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참가 인원도 2천 명, 당초 계획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입니다. 경기장 내 2m 거리 두기 등을 준수하기로 하는 등 2단계 수칙에 따라 치릅니다. 모든 경기는 2단계 준해서 경기를 치르게 돼 있고요. 3단계로 올라갈 것은 대회를 바로 취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선수단 식사와 숙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 숙소나 이런 거는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갈 건지, 그저 저는 수용 가능한 선 내에서 국가 예산에 들더라도 굉장히 쪼개갖고 좀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국면에 열리는 전국 기능 경기대회. 무엇보다 개인위생과 방역수칙 준수가 성공적 개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